밤사이 기록적인 폭우로 넘치고 무너지고 끊기고 통제된 곳도 많고 어떤 곳은 여기저기 폭염주의보로 안전문자가 계속 떠서 자꾸만 서로의 안부를 당부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지금도 비가 계속 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폭염이 기승인 곳들도 많고요. 같은 나라에서 너무도 다른 날씨를 보고 있자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잘 지냈냐는 안부가 어느 때보다 간절한 날들이고요. 폭염이든 폭우든 이래저래 사람 다치는 일만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기는 책과 음악 그리고 커피 한 잔입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대 우리 어머님들을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해주는 청취자분의 신청곡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로 시작했습니다. 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실까요? 오늘은 일정이 바뀌어서 아침 7시까지 병원 예약 시간이라 잠을 뒤척이다 눈을 뜨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다시 자기도 그렇고
일찍 교육청 수업 가는 아들과 도서관 가는 신통한 딸의 아침으로 간식과 도시락을 싸자 하고는 냉장고를 열었더니요. 덥다고 시장을 안 보고 며칠 간단하게만 해 먹었더니 재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흑미를 조금 섞어 밥솥에 얼른 밥을 앉히고 감자 하나, 양파 한 개, 호박 한 개, 곱게 다져서 볶아놓고 부추 다져놓고 불고기감 조금 있는 것을 양념에 얼른 재워놓고 사각 롤 초밥거리가 조금 남아있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기에 묵은지 한쪽을 얼른 물에 담가 놓았네요. 롤 초밥을 먼저 싸놓고 남은 밥엔 고추 다짐장 해놓은 것을 속에 넣고 주먹밥을 몇개 만들고요. 묵은지 롤, 김밥 몇 줄. 하다 보니 새벽에 출근해서 아침밥도 못 먹고 나오시는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 생각이 나서 서프라이즈나 해볼까 하고 도시락을 챙겨봤답니다. 병원 갈 때마다 가족보다 더잘 챙겨주시는 분들이 이 더운 여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가족 외에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준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엔 용기가 되게 필요한 일인데, 나이를 먹으니 내가 한 것만 아니지 뭐. 입에는 맞는지, 맛이 없어도 내가 안한 거니까 괜찮겠지. 에이, 뭐 어때?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고, 손도 작아서 음식도 많이 못하는 제가 5시 반에 나오느라 아침을 거른다는 소리에 아침에 몇분안 되니까 조금씩만 먹어도 괜찮겠지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들에 대한 작은 기분 좋음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어서 저도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박장현님의 아름답고 찬란하게 듣겠습니다. 더 아껴주던 우리 사이 이제 다가가도 될까요? 시간이 지나 더 좋아질까봐 난 불안하네요. 전하지 못한 말 이제 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청민의 좋은 걸 보면 내 생각이 나. 제목에서부터 따뜻함이 보이죠? 여행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록하는 사람.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계절에 두 번은 홀로 캠핑을 떠나는, 사랑받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인 작가. 제1회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해 두 권의 에세이를 쓰며 책과 가까운 삶을 시작한, 현재는 출판사에서 콘텐츠 제작자 겸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작가 청민의 좋은 걸 보면 내 생각이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부모님의 추진력으로 2006년 유럽 캠핑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죠? 사실 저희가 자랄 때는 비행기는 너무나 특별한 교통수단이었고 해외여행을 갈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지금은 모두 여가에 시간을 쏟고 여행에 큰 의미를 두지만 우리가 자랄 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지 않았고요. 하지만 작가님의 부모님은 대단하셨네요. 생활비, 학원비를 아끼며 자식들과 캠핑여행이라니, 그것도 유럽을요? 진짜 그때 그 여행 때 찍은 사진이 아무리 꾀죄죄할지라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 속엔 서로가 있죠. 엄마 아빠의 유전자로 태어난 나의 형제 자매. 그 모습이 담겨 있을 수밖에. 가족여행을 다니던 그 시간을 다시 보내기는 힘들겠지만 나와 그의 유전자로 태어난 나의 가족들. 출생이 있듯 죽음도 있습니다. 한 번씩 요즘은 실감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기에 언젠가 서로의 곁을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아시스 듣고 오겠습니다. 와, 여름이다! 막 이래.
좋은 사람 뒤에는 항상 좋은 부모님이 계셨다는 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이치인데요. 작가의 부모님께서는 어느 날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그때 세웠던 계획과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은 작가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했거나 부모님의 지도하에 겪는 모든 경험들이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방향 설정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좋았던 점은 작가님의 부모님께서 행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작가님과 동생을 사랑받고 자란 아이로 키운 것 같습니다. 흔히들 여행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친 일상에서의 나를 한 발자국 떨어뜨려 재충전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활기차게 돌아가기 위함이라는데요. 다양한 에피소드의 여행 국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행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이룬 것 같은 잊고 있었던 여행의 기억을 다시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먼 곳에서 선명해지는 시간의 흔적들이라는 부제처럼 우리의 일상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의 재충전과 에너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밝고 경쾌하지만 가사에 담긴 메시지가 마음을 울리는 노래 안녕 듣겠습니다. 눈물 들어 있자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Goodbye 와 영원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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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까지 계속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나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정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우정과 사랑을 포함한 흐르는 강물처럼 늘 한결같고 완벽한 내 편이고 아이들에겐 세상에 둘도 없이 자상한 아빠. 바로 제 옆지기가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책 속에 있는 좋은 구절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정을 이루기까지 가족이 되는 과정을 그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는 어렸고 어려서 다듬어지지 않아 가장 뾰족하게 도드라지는 시기에 서로를 만났다. 오랜 시간을 다투면서도 지켜낸 우정은 어느 순간부터 견고해져서 서로에게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너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 뜬금없이 여행가자 해도 훌쩍 떠나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이 쌓여서 힘들 때마다 꺼내먹는 기억이 되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 때마다 나도 누군가에겐 진심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떠올리며 견디곤 했으니까. 우리는 긴 시간을 살면서 순간순간 이런 추억들을 꺼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또 내일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았던 어떤 기억이 한 사람을 구하기도 합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외로움 속에서 사랑받은 기억을 구명조끼 삼아 떠오를 수 있는 날.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음을. 스타 듣겠습니다. 들어도 좋아.
이 글은 저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읽어뒀는데요. 아빠의 카메라 끝에는 항상 언제나 우리가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위안받는 밤이 있다. 흔들리고 바스러지는 마음에 금방이라도 어둠 속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의 시선 끝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밤이 늘 모서리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으로 나와 아이들을 꼭 데려가 보여주던 사람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 아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커피 한 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